뭐지? 별빛 같은 별빛 나의 같은 나의 사랑? 오. 아, 너무 좋은 노래죠. 와. 이게 좋아. 자. 지금 가사가 잘 안 보여. 가사. 가사가 안 보여? 안경 껴. 그래서 안경이 있어. 안경. 안경 찾으러 안경 찾으러 가요. 막간을 이용해서 수원이 한번 불러. 아니요. 성악가가 이제. 아니요. 출발하죠. 화답을 해야지. 부를래? 뭐? 뭐? 하나둘 하나둘. 분위기 좋다. 지금 이 순간. 오. 성악가 출신이 부르는 지금 이 순간. 뭐 한옥에서 저걸 듣다니. 나 이거 어려우신가? 마이크 좀.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와. 말로는 말할 수 없니 이 순간 참아온 나 힘겹던 날 다 맞춰주세요. 에헤 맞춰주세요. 이거 맞춰야지. 이거 지금 이 순간 나만에게 당신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맞춰주세요. 힘들어요 지금. 시여 허락 와. 미안해. 아, 내가 못 불러서. 아, 이게 뭔 노래를 내가 모르니까, 형. 아버지, 빨리. 네, 해외 공연을 마치시고 안경을 준비하고 오신 저희 아버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지하셔. 아, 이 노래는 잘하시네.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제일 알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, 너무 감사했죠. 배우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감독님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모습에 되게 감동받은 것 같아요. 네,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이 기운과 여설을 몰아서 고마워서 아, 이번 영화 정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시우하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보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았어요. 진짜 좋으셨겠다. 이 시우가 성격이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좀 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.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거기 같은 배우들하고 같이 말도 잘 하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참 좋더라. 행복합니다. 왜 이리 눈물이